계산 무력하다. 자르고 도망낼 시간이야. 성공이네. 아, 후공이었으면 좋았는데. 부족하다. 정보 입수. 날 필요성에 원칙을 준수한다. 아, 시간이로 하나 더 있나? 즐거운 거래였어요. 우라가 오른쪽에 있나? 그렇군. 일단 상대의 퀘스트를 조금이라도 늦게 깨야 될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압박은 계속 쳐야 되거든요. 근데 전혀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네. 두 개만 내면 끝인데. 감시자 좋다. 그래서 어떤 문제지? 유명한 것 생각해서 일단 얘는 안 되겠지. 루파님 어서오세요. 혹시 마이크 소리 잘 안들리나요? 감도 조금 낮추고 볼륨을 좀 올리긴 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됐으면 좋겠네. 잘 안들려요? 조금 작아? 이제 괜찮나? 일부러 말 크게 안 하고 있거든. 좀 커졌어?
이번에 먹겠죠? 한 달에? 보다는 이번 턴에 퀘스트를 깨고 싶거든. 인살요원, 사기, 전투대장 몇 코야 이거? 3코냐? 2코? 오 예. 안광? 전에 스케프스 숨기고 판다레는 그 다음에. 사실 얘네가 좀 쓸려야 되는데 은신만 남아 있어야 돼. 비명각이 좀 무섭긴 하거든. 일단 템포는 내가 더 빨라서 좋다. 사실 하스스톤은 키보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키보드는 멀리 치고. 아예 안 좋네요. 비명을 맞을 수가 있어서 한번 빼야 되겠는데. 잠깐만, 영감이 떠올랐어. 다 살아있는 게 오히려 문제네. 잠깐만, 영감이 떠올랐어. 이렇게 하자. 얘네 둘은 죽더라도 얘는 안 죽네. 오라는 하나 빠졌거든요. 비명각 때문에 얘를 안 나와 있는 애들 옆에 두기 싫었는데 두더지 내면 되긴 하네. 이게 짜증나는군. 즐거운 거래였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코스트 줄이는 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. 흑마도 그렇고. 사실 문어로봇도 문제 있긴 하죠. 네가 못할까? 살풍? 실풍 나오면 킬각이긴 한데. 나오냐? 안 나왔네. 3, 12, 15. 이렇게 3 하나
6만화? 15? 2만화 2 데미지만 찾으면 되는데. 당신도 모르는 취향 저격 물건입니다. 잡동사니로 해결할 시간이야. 절대 살아주마. 3 데미지 찾아야 됐었네. 잡았다. 한다는 캐리. 사악한 일격 찌르기 스캡스. 상대는 콜트라스. 교단 수련사요? 사실 바네사 빼고 넣으면 돼요. 바네사 그냥 한 장짜리라서 제가 두 장충이라. 교단 수련사 하면 되게 안 이쁘니까 그냥 바네사 넣은 거지. 교단 수련사 넣어도 돼요. 아니면 그 부식성 독사 그것도 괜찮아. 케이윈이 흑이요. 많이 만나봤죠. 어 이거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렇게 할까? 그럼 벌써 3개인데? 솔직히 아 이제 필 다르네. 저기 묻히겠다. 비밀 통로? 시작해보자! 그란물 어렸을 때 초딩 때 두더지가 사실 두더쥐로 알고 있었는데 한참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쥐같이 생겼잖아.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테노? 코스턴이 되네.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. 템포 매치업이 아니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죠. 숨어? 두더지 보니까 또 땅강아지 생각나네. 땅강아지는 곤충인데 진짜 두더지 같이 생긴 애 있죠. 가끔 한 3번 정도는 잡아본 것 같은데 땅강아지. 깰 수는 있다. 억지로다가 비밀 통로 있어서 얘 은신 시켜놓으면은 이거 질품 걸 찾기 꽤 쉽거든요. 얘가 빵코라. 하나 빠졌어. 즐거운 거래였어요. 왜 다 빠졌어? 너 이거 어떻게 잡을래? 여기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. 국민들은 내가 필요해. 사실 얘가 그린자발키가 딱히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. 한 대 치고 다시 떼야지.
80. 뭐 지금 나 죽일 수 있나? 그건 아니겠지 설마? 에이 아니지. 그냥 자기 힐. 어? 전투대장 나왔다. 18 더하기 4 22 22 더하기 3 25 안 죽네. 뭔가 데미지 올릴 방법이 있나? 그래요? 두더지 한번 믿어볼까? 잘못 온 것 같은데. 괜히 비명 맞고 이거 지는 그림인데 이러면. 이건 번쩍펑 하면 되긴 하고. 또 어떻게 참는 거야? 이거라도 방해를 하자. 무기로 때릴 게 아니라.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네. 그렇지. 이겼네. 아, 다크문 축제. 어번부터 다크문 축제까지 안 했어요. 여기서 끝내주마. 자르고 도망낼 시간이야. 악사 왜 이렇게 많아? 커터부터는 좋긴 한데 3코짜리가 많이 나와야지. 이게 칼같이 나가는데. 물고기 뱀이요? 얘로 뽑으면 되는데. 근데 얘는 파츠가 많아가지고 물고기 별미가 꼭 답이 아니던데. 성공률이 좀 낮아. 법사는 물고기 별미 하면 좋아 죽지. 한번 연구를 했었거든. 물고기 별미도 시도를 했었는데 되게 영희님이랑 대공유하면서 해봤었는데 둘 다 등수가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교단수련사로 갈고서 갈고 나서 승률 조금 오르고 막 그랬어. 근데 이 덱은 드로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교단수련사도 뺐어요. 회색심장 현자 안쓰는 대신 SI 많이 넣은 컨셉이라. 이걸 그냥 내네? 뭐 추방자 하나 있다고 쳐도. 오 근데 할게 없어. 한번 다시 내야지. 초코로그? 비명 각 줘야 되나?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. 차라리 안광? 광이 저쯤에 껴있으면 좀 기분 나쁘긴 하겠지? 느리다. 좀 많이 느리다. 세상 밖으로 나가볼까?
이건 또 뭘까? 목표 근데 이거 쓰려면은 내가 할 게 없네. 뭐 갖고 와야 되나? 갖고 올 것도 없네. 근데 얘 정도만 갖고 와. 두 개만 더 내면 되거든요. 미라클이면은 커터버트 이런 걸 많이 쓰겠는데. 오라 진짜 느리다. 근데 감시자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. 감시자. 오, 너무 좋아. 그래도 깼거든요. 이건 또 뭘까? 나가 나가 나가. 다 왔어 다 왔어. 엄청 빠르네. 이거 하고 숨기고 질풍 하면 되죠? 이게 사코라. 이거 숨기고 무기 차고 질풍 두 개 더 낼 수 있나? 와 얼마나 말렸으면 이렇게까지. 얘는 잡을 필요 없죠. 바네사요? 그냥 자리 하나 남아가지고 아무거나 쓴 거예요. 딱히 좋진 않아. 비명 생각해서 얘는 꺼내면 안 되고요. 얘를 오른쪽에서 살려놔야 돼요. 오라는 하나 빠졌죠. 바네사가 좋은 매치업은 뭐 성기사나 사냥꾼처럼 또 암흑사제 초반에 이렇게 필드 늘려야 할 때 소교랑 같이 나가서 필드 강화하는 용도? 솔직히 뭐 뺏을 생각으로 넣은 건 아니에요. 근데 내가 딜이 없는데? 냉혈 같은 걸 안 써서 판다렌으로 미리 뽑아놓는 거 아닌 이상 다음 턴에 그렇게 세게는 못 나가긴 하는데. 즐거운 거래였어. 네 그쵸. 소개 없으니까 18딜 20, 아 끝났네. 이용판은 진짜 잘 풀렸죠. 상당히 MMR을 빨아먹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등수는 많이 안 오르네.